5월 시장 안에서 음식업계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인 만큼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음식업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제는 음식업을 바라볼 때 인도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2023년에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었는데요. 이 압도적인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. 점차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소비 지출 성장률인데요. 우리나라가 10년간 3% 성장했고 일본이 1% 성장한 데 비해서 인도는 11%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정말 많은 인구가 이 소비의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20, 30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. 여러 국가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도 안에서는 20, 30대 메인 소비 지층이 좀 탄탄하게 지켜주면서 이 음식료 업계에도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인프라 측면에서도 도시화 측면에서도 유통 채널이 현대화되는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식품 시장의 규모를 확인을 해보면 2023년에 인도 식품 시장 규모는 약 1,117조 원이었습니다. 지금 이러한 성장세, 지출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 내 성장세도 연평균 9%가량 되면서 정말 높은 잠재성도 보이고 있고 높은 성장세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식품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인도의 식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. 우선 롯데웰푸드, 인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선호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. 롯데웰푸드가 최근에 인도 시장 안에서 3년간 연평균 32%가량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우선 롯데웰푸드가 이 빙과 시장도 좀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2017년에 우선적으로는 인도의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하브모어를 인수하면서 이 빙과류 시장 안에서 좀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. 이제는 자체 브랜드로도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 안에서 이 초코파이의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. 인도 안에서는 오리온보다 롯데웰푸드의 초코파이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. 이러면서 인도 법인의 매출액 정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30%의 상장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오리온 역시나 롯데웰 웰푸드만큼은 아니지만 그 인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오리온은 현지인의 맛에 맞는 이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 꼬북칩에 10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인도인들이 좋아할 만한 향신료를 이용해서 맛을 개발함으로써 계속해서 매출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인도 시장을 기반으로 롯데웰푸드와 오리온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. 오늘 시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힘으로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또 핫한 섹터입니다. 화장품 섹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관심에서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떤 시선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? 일단은 제가 그동안 화장품 섹터를 또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좀 화장품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홍해 사태 여파로 인해서 이제 해상 운임비가 계속 좀 상승이 되고 이 부분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는 데 반해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약간 짧게 계약을 맺다 보니까 해상 운임비가 상승을 하면 수출 쪽에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게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뭐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성장세가 무리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2분기 때도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뭐 주요 국산 브랜드의 수요가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예전에는 그냥 중국이었지만 이제는 일본, 미국, 또 유럽까지 동남아시아 정말 많은 국가들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노이즈로 우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더 성장세와 실적이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. 내년에는 화장품 수출액 20% 정도 더 늘어나서 100달러 돌파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화장품 관련된 이 섹터의 훈풍,
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종목을 풀로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다음 실적 그리고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은 꼭 반드시 수익을 챙기면서 보셔야 될 구간이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이 섹터 자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다가 갑자기 작은 노이즈가 한 가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전체 섹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품 다음 실적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.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보 마그네틱인데 요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. 10% 가깝게 상승세 26,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LX 인터내셔널의 경영권 매각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이제 매각을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최대 주주가 원하는 주가만큼은 이제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네. 이제 결렬이 됐었습니다. 이때 당시 이제 거론됐던 기관들도 꽤 좀 쟁쟁한 이제 주체들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스카이레이크 에퀴티 파트너스, 뭐 산업은행, 유진 프라이빗 에퀴티 그리고 한솔자재. 그러니까 몸값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뭔가 업종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을 하게 되면서 2차원지 시장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탈철기 시작을 이제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대보마그네틱이 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대보마그네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제 2023년도에 인수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대보마그네틱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최대 주주 측이 좀 갖고 있는 물량도 꽤 상당한데 여기에 이제 실적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 경영권 매각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좀 실적을 좀 계속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 같다는 의심이 있습니다. 뭐 물론 여기에 또 의혹의 목소리도 있죠. 그동안에 이제 최대주 측에서 요구했던 주가에 대비했을 때는 지금 벌써 주가가 뭐 3분의 1도 더 떨어졌다.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욕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대보마그네틱 자체 갖고 있는 고객사들은 뭐 중국의 뭐 BYD도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전자식 탈철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전자식 탈철기에 이제 그 경쟁 업체라고 한다면은 일본의 니온 마그네틱이 있는데 여전히 탈철기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대보 마그네틱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계속 좀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에서는 좀 3만 원 선 부근까지 거의 상승을 했다가 조금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이제 이 대보 마그네틱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다까지는 이제 확인됐는데 이게 이제 LX 인터내셔널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나오면서 2차전지 사업 쪽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가 좀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좀 급등이 좀 빨리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실질적인 행동이 좀 움직여지는 거는 오히려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속도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. 좀 본격적으로 빨리 매각을 하겠다 이런 모습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28,000원 선까지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시더라도. 탈철기 시장에 대해서 좀 이슈를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불어서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도 만약에 이제 좀 투자를 한다. 오늘 이제 7% 정도 후퇴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대보마그네틱 인수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인수 관련해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LX 인터내셔널은 또 이제 석탄 가격 회복 관련해서 또 실적 개선세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시장, 즉 우리가 친환경과 그리고 전통적인 이 화석 에너지 두 가지를 이제 병용해서 투자를 하는 이 LX 인터내셔널의 변모를 주목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보마그네틱 참 이슈가 많은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. 리가켐 바이오인데 어제도 조금 가고 오늘도 조금 가는 뭐 4%, 2%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 이슈도 많고 모멘텀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안 가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시장에서는 알고 있지 않나? 라는 어떠한 좀 의구심도 들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은 좀 시원하게 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알테오젠이 주인공으로 수급이 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네. 잘 가는데도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리가켐 바이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뭐 금투, 투신, 연기금,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관련돼서 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바이오라고 하면 보통
실적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. 근데 이번에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. 그 이유는 얀센이랑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찍혀주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의 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좀 밑바탕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. 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기술 이전에 대한 메이드를 시켰던 경험들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한번 해본 기업이 또 그런 스킬도 가지고 있고 더 아무래도 빅파마들과의 그런 교류나 이런 관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이 기업이 좀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ADC 치료제 같은 경우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치료제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ADC 치료제에 대한 계약, 기술 이전 계약들이 뭐 많았어요. 다른 해외 기업들도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K바이오 같은 경우에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.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실적, 그리고 재료, 지금 뭐 아스코에 대한 일정도 있고 바이오 US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당분간 좀 추세 괜찮을 거라고 보이는데 또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FDA 승인에 대한 부분도 8월 달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도주가 약간 힘이 빠진 상황에서 대체로 해서 지금 고가권에 있는 뭐 화장품이나 실적주들은 살짝 밀린 모습이 보이면 또 바이오가 부상을 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있는데 사실 알테오젠도 지금까지는 잘 못 갔거든요.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리가켄 바이오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이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